참 신기한 사람이긴 해. 우리 딱 고등학교 때 상상하던 딱 그런 사람 있잖아. 맞아. 진짜 나도 그런 로망 있었는데. 근데 준서 선배 솔직히 인기 많죠? 인기 진짜 많지. 그럴 것 같아. 선배, 근데 우리 회장님은 뭐 여자친구 없어요? 잘 모르겠네. 없을 걸 아마? 아, 야, 미안. 좀 늦었지. 뭐야, 분위기 왜 이래? 선배님, 응?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뭔데? 선배님은 여자친구 없어요? 아, 없지. 왜? 재환이 누나 있어? 선배님? 응? 그럼 선배는 누구 좋아했던 적은 없어요? 야, 나도 있지. 왜 없어? 와, 대박, 대박. 말해주세요. 말해주세요. 그냥 뭐, 별거 없는데. 아, 그냥 같이 교양 수업 듣다가 친해졌는데,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. 가만 보면 조용히 수업만 듣는 것 같다가, 질문하거나 토론 수업할 땐 얼마나 똑부러지던지. 그게 너무 매력있더라고. 근데 또 하루는 걔가 학교에 빨간색 신발을 신고 온 거야. 에? 빨간색 신발이요? 그것도 너무 귀엽더라. 그런 걸 보고 저희는 콩깍지라고 하는 거죠. 야, 씨, 아니야. 야, 생각해봐. 그렇게 차갑고 도도할 것 같은 애가 그런 귀여운 신발을 신고 온다는 게좀 매력있지 않냐? 별게 다 매력적이네요. 선배, 그래서 그 사람이랑 사귀었어요? 아니, 그냥 어느 정도 표현했는데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. 아, 좋아하는 마음 더 커지기 전에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. 아니, 그럼 그 사람은 선배가 자기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? 아마 모를걸? 아, 근데 걔 앞에서는 내가 긴장이 돼서 그런가? 아마 헛소리도 하고 막 하여튼 뭐가 참잘안 됐어. 진짜 예뻤나 봐요. 진짜 예뻐. 에이, 그래도 고백이라도 해보지. 근데 말이 이렇게 듣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야, 씨, 너 오늘도 왜 이렇게 말 많이 먼지. 선배, 좀 일어나봐요. 슈퍼 먼지 좀 털게. 아, 좀만. 아, 맨날 좀만 하고 안 일어나잖아요. 일어나봐요, 좀. 우리는 너무 깔끔해서 탈이야. 좀 편하게 살아, 행복하게. 저는 지금 선배가 슈퍼에서 나오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거든요. 빨리 나와요. 그럼 5분만 있다 행복해라. 아, 못 살아. 출사 여행 기념. 와, 나 신입생 때인가 보네.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.